이거 어떻게 해놓지? 아, 물티슈를. 뭐라고? 응. 이렇게 해놨지? 안 돼! 와이파이 껐어.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어. 됐어, 됐어. 자,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에는 저희 매니저 오빠 계십니다. 자, 매니저 오빠는 여기 계시고. 저번에 컬트쇼에 출연을 하셨는데 본인이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뭐 얼마나 재밌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거를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왜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언박싱을 하고 싶었냐, 포토카드가 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제가 딱 한 장만 샀어요. 한 장. 왜냐면은 CD가 그곳에 딱 두 장이 남아있었거든요. 두 장이 남아있었는데 두 장 다 사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다음 팬분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딱 한 장만 사고 두 장 다 사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장만 사서 이렇게 안고 신나는 마음으로 총총총총총총 나왔고요. 자, 여기 1 더하기 1은 1. 이번 현던 앨범의 제목이죠. 1 더하기 1은 1. 뭐 그만큼 케미를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지만 저는 1 더하기 1은 2가 좋습니다. 1 플러스 하나 사면은 그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주는 그게 더 좋다고요. 원 플러스 원. 스타킹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그러는 게 좋은데. 자, 뜯었습니다. 두두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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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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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CD가 겉에 있는데, 사실 이거 겉에 CD가 이렇게 함부로 있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CD가 함부로 되게 있잖아요. 이거의 뜻도 있었는데,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 CD가 왜 이렇게 대충 들었는지.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어떤 전시회를 1년 반 전쯤에 이제 보러 갔었죠. 그때가 아마 제가 국걸 활동을 훨씬 시작하기 전쯤에, 2년 전에 제가 어떤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그 전시에서 영감을 받은 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모든 옛날에는 음악을 되게 다 CD로 접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회가 돼가지고 아쉽게도 이렇게 차 안에 타서 억지로 CD를, 이렇게 예쁜 CD를 만들어도 이 CD를 차 안에, 아, CD로 한번 기분 낼 겸 들어볼까? 틀어볼까?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이상 CD로 음악을 들을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뭐 몇십만 곡을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려서, 이거 그냥 잃어버려도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도 상관없는 이런 세상에 와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저 혼자 담았어요. 그냥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데,
암나쿨 때부터 저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진 그런 CD를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집 안에서 잃어버려도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이렇게 앨범 보다가 CD 없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CD가 이건 원래 없었던 앨범인 거야. 그런 자연스러운 저만의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 넘기면 짠! 강동원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첫 장에 나오고요. 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봐서 지겹고 나는 포토카드가 제일 궁금해. 포토카드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비춰주세요. 포토카드 얘 뱃돼지 안 궁금해. 김효정 뱃돼지 내 포토카드 어딨어. 우리 팬들도 그런 마음인가? 포토카드를 찾을 때 포토카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면 쑥.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은 여기가 아니라 고요. 포토카드 안돼 포토카드. 뭐야 이거 불량품 아니지? 여러분 저 불량품 산 거 아니에요? 대박 사건. 역시 저는 딱 한 장을 샀는데 보이세요? 이게 포토카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있죠? 짠 하면 이렇게 있죠? 짠 하면 이렇게 있죠? 짠 하면 이렇게 있죠? 두 장 하나만 딱 받았는데 하나가 둘이야. 두 가지 느낌을 볼 수 있어. 나 지금 심장 볼록볼록했어. 깜짝 놀란 거 알아? 웬일이니? 진짜 핑퐁이다. 핑퐁. 나 김효중 나올까봐 진짜 싫을 뻔했어. 짱 좋아. 여러분! 대박이래. 탐난데 여러분 사세요. 근데 포토카드는 장담 못합니다. 아니 우리 아잉들이랑 영통 팬싸를 했는데 우리 아잉들이 버니가 많이 나왔나봐. 근데 나는 이렇게 바로 내가 나왔지 뭐야? 짱이지? 이렇게 짱이야? 자 그리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뭐였냐면 나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가사들이 굉장히 예쁜 가사들이 많이 있고 여기 이거야! 우리 소금이! 자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딱 해놔요. 우리 소금이가 미용하는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미용을 안 하고 이날도 응원하러 따러 왔는데 소금이가 딱 찍혔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이거 봐 코가 촉촉해. 건강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딱 하면서 언박싱을 했는데 혹시나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기면은 이번 노래 진짜 맨날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듣고 있대요. 짱 신난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야오? 신난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포토카드가 CD 한 장을 샀는데 제가 나와서 참 기쁘고요. 기분 좋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또 반짝반짝
홀로그램으로 된 이런 아기자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는 라이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인데 혹시 우리 팬들이 좋아할까 하고 이렇게 평소에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왕큰 포토카드다 옛다 선물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려나?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소금이랑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 어? 방금 효정언니 우리 헤어 효정언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왜 눈팅하고 댓글 쓰지?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꾸미고 그런 거 좋아하죠? 다이어리 꾸미고 그럴 때 바로 부족하지 않게 두 장!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요것은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여러분들 CD 사세요! 아무튼 저는 지금 CD를 팔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 CD를 꼭 나오면은 나는 무조건 활동 끝나면은 사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죠? 그 제가 I'm fine thank you라는 그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리얼리티를 촬영하면서 진짜 여기에 우리 CD가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 끝나면 내가 꼭 사러 오리다 했는데 오늘 갔는데? 작업하러 나오기 전에 딱 갔는데? CD 딱 두 장 있었는데? 한 장을 사고 나왔는데? 포토카드가 딱 나야 기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새벽까지 작업실에 있다가 기쁘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